안녕하세요, 랩타 여러분. 오늘은 귀뚜라미가 없어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귀뚜라미 대체할 먹이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. 무게 측정을 할 거고요. 이게 무게 측정을 하고 나서 결과값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측정이 안 되는 애들은 다시 재측정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따로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지금 애들 기본적인 먹이 있죠? 미러미나, 버팔로움, 슈퍼미러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귀뚜라미를 대체해서 내가 주던 사이즈에 맞춰서 몇 마리를 줘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누구나 다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우리 거미진도 잘 몰라서 귀뚜라미 사이즈가 없다고 안 주더라고요. 먹이 없을 때 미러미나 슈퍼미러 가지고 충분히 공급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되길 바래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. 어떡해.